네, 안녕하십니까? 구독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이번 주부터 또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네요. 여러분, 외출하실 때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. 그리고 물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준비한 곡은 발라드 곡두 곡과 그리고 팝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. 발라드는 빠른 노래하고 또좀 느린 템포가 준비됐고요. 팝송은 우리가 7080 시대 때 추억의 팝송 아주 유명하죠. 다이아나하고 새드 무비를 준비했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구독자 여러분,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구독 눌러주세요. 구독. 네, 감사합니다.
메들리로 해서 다섯 곡 연주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너무 많이 해주세요. 네, 늘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
안녕하십니까, 구독자 여러분. 아, 벌써 2020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. 아, 2020년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웠던 1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아,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까지도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죠. 네,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이 힘든 시기 건강하게 견뎌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2021년 새해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됐으면 바랍니다. 네, 늘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요, 오늘은 특별하게 연주 시작하기 전에 올겐 연주곡을 한 곡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. 아, 제목은 부초 같은 인생, 그리고 가수 김용님의 곡입니다. 키는 C키고요. 그 다음에 템포는 132. 디스코, 리듬은 디스코입니다. 네,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